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친히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삼일째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에 임재하시옵소서. 오셔서 크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다시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얻어 오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에 나가 평강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가신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다시 한번 높이시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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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모공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으며 고통과 불안과 초조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왕래가 제한되고 경제는 진체의 늪에 빠지고 있으며 온 일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련들을 감당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먼저 인간들의 무지와 불신앙의 잘못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어서속히 이 시련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의료진들과 또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역병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시고 감염자들도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감염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드리는 예배도 온 성도와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 소통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터넷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에도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고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참의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 정결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한 반석에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온 교회가 사랑의 때로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태 목사님에게 영성을 칠배나 더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우리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헌금을 우리 성경책 위에 올려놓으셔도 좋고요. 또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온라인 예배로 부르셔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연결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며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축복을 헤아려 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귀한 온갖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들을 주셔서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렇게 어려운 때 서로 의지하고 격려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선한 이유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함께 의지가 되고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셔서 우리가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도모하여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좋은 일터들을 주셔서 나가 수고하여 우리의 필요한 소득을 얻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삶의 보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갖 귀한 자연 만물을 주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로 인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뜻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산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영원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저들의 곡간이 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나가 땀 흘려 수고하는 대로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육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친히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온 인류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미국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한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각 가정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상함을 당하지 않도록 생명싸개로 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막아주시고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정부의 책임자들, 지도자들에게도 지혜와 성실한 마음 주셔서 속히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속히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스크린에 보시면 교회 소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가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40일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계속 열심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공지사항이 나와 있는데 잘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변하는 상황에 따라 우리 교회의 공지사항을 카톡방이나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늘 관심 가지시고 그때그때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전화나 또 카톡 메시지 이런 걸로 서로 교신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려운 분들이 혼자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돌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장님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 속장님들 특별히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해 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 주시고 주보의 모든 내용들 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 나의 마음 녹아내리니 내 무지함 완악한 맘이 그 나무에 당신을 달았네 그 보혈이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망 이기신 나의 생명 나의 지극히 귀한 어린 양 주 흘리신 그 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귀한 우리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망 이기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저도 지난 금요일 날 그로서리를 보려고 코스트코에 갔는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줄을 섰는지 파킹랏 밖에까지 너무 길게 줄이 서 있어서 제가 시간이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바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로서리를 보러 갔다가 너무 줄이 많아서 돌아왔다. 옛날 영화나 아니면 어느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던 그런 일을 직접 제가 경험하면서 참 많이 심각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더 실감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다 실감이 안 난다고 그래요.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중국 우한이나 또 한국이나 이탈리아에 이 코로나19가 번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우리 미국은 괜찮겠지 또 뭐 온다 해도 금방 어떻게 방법이 있겠지 했는데 일단 미국에 들어와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우리도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20일 오후 8시를 기해서 나온 통계에 보면 우리 일리노이남만도 확진자가 585명이고 사망이 5명이나 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끝나고 나면 아마 이 배 이상으로 모든 상황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코로나19를 팬데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팬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데믹은 사람을 말할 때 데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팬데믹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위협을 하는 전염병을 팬데믹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2009년도에 1만 4천 명이 죽고 했던 그 신종플루 H1N1 이후에 11년 만에 또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아마 예상하기에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이 WHO에서 이 팬데믹을 등급을 매기는데 6등급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6단계에 해당 가장 심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참 많은 염려가 됩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뭐 지난 몇 주간에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질병도 문제지만 그로 인하여 경제가 다 이렇게 스탑이 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한 달, 두 달, 세 달, 또 여섯 달 이렇게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참 우리 스스로가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런 현상 중 하나가 쇠재기가 일어나서 대형 마트마다 가보면 그 꽉꽉 차있던 진열장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시편 91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극심한 두려움에 쌓여있던 신앙인의 고백, 어떻게 그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었는가? 아니, 오히려 그 전염병의 위험, 두려움을 오히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위기를 지금 넘기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로서리를 나는 두 달치 받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집에만 있으면 돼, 이제 방 안에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 나는 걱정 없이, 나는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나부터 뭐 치료하면 되지. 예,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우리의 해결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 보면 이 시인이 경험한 전염병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심한 전염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한 전염병, 보통 전염병이 아니죠. 팬데믹이죠.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의 의학 지식으로는, 우리의 행정 능력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전염병입니다. 속수무책인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심한 전염병, 적당한 전염병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심한 전염병은 우리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힘든 것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전염병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기를 6절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랬어요. 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밤에 더 전염되기가 쉽겠죠. 낮에는 보니까 우리가 멀리 피해 다니면 돼요. 2m 간격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만진 거 안 만지고 하면 되는데, 밤에 안 보일 때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이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여기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더 이제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런 면에서도 이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어두울 때 퍼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이 병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번져나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내게 이 질병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올지, 언제 올지, 어느 곳에서 올지 알 수가 없어서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들어와도 혹시 제가 이 전염병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닌가, 친구가 반갑게 찾아왔는데도 혹시 저 친구가 전염병 가져온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 교우들끼리 만날 때도 그럴 게 아닌가, 제가 신방 가도 어떤 분 목사님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또 문 닫을 수도 있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 지금은 그래도 적당히 이제 가서 음식 먹고 또 투고우도 하지만 아마 조금 더 확진자가 늘어나면 투고우도 못 할 거예요. 안에서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를 압니까? 이제 두려워서 이제 못 하는 거죠. 어두운 데서 오는 것. 언제 올지도 몰라요. 낮에 올지 밤에 올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가는 곳마다 두렵고 만나는 사람마다 두렵고 시간마다 두렵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로서리도 가야 되고 또 은행도 가야 되고 뭐 등등 우리가 꼭 필요한 이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저도 지금 하나 걱정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이 재앙 기간 동안에 계속 건강하게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일찍 부르시면 어떻게 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는 게 또 제 하나 사실된 걱정. 그러니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퍼지는 전염병.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 다음 7절에 보면 정말인저 이 질병이 어떤 병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 지나니 말합니다. 이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사망자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공포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 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엉뚱한 일이 터집니다.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보면 맹수들이 따라오면 도망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두려우면 얼마든지 살 길이 있는데 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질병이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지 않나,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두려움, 이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합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화도 잘 내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걱정이 몽고면 이제 가족들이 밖에 안 나고 다 이제 안에 있게 되는데 서로 굉장히 예민해질 것 같아요. 서로가 예민해질 것 같아요. 누가 그로서리 보고 와라, 서로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눈치 보게 되고, 그리고 누가 조금 위생 그 조심을 좀 안 하게 되면 서로 이제 핀잔하게 되고 잔소리하고, 그럼 이제 서로 또 싸우게 되고, 조금만 옛날에는 다 농담으로 재밌게 웃어 넘길 일도 이제 두려움에 쌓이면 모두 그게 분노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우리 특별히 이제 다인종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한인 사회에 확진자가 제발 안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만일 나오게 되면 우리 한인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그렇지 않은 민족적인 분들이 우리 한인들을 아주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혐오스럽게 생각하든지 그런 염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데, 바로 이것이 지금 심한 전염병, 밤에 퍼지는 전염병, 그런 것입니다. 천인이 왼쪽에서 만인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는 이런 전염병, 이런 위기 속에서 그럼 이 시편 91편의 시인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때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아니,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입고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승리의 삶을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놀라운 신앙입니다. 이 어려운 때 그는 그 전염병만 바라보고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전염병 몇 명 걸렸나, 몇 명 죽었나, 그것만 따지고 뉴스만 듣질 않았어요. 이 시인은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존자, 전능자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고 그 문제에 붙들리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전능자를 바라보는, 지존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이 어려움의 기간 동안 여러분 머리를 땅에 숙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에 압도되지 않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 지나는 동안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계속 뉴스만 체크하고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그 뉴스 체크 안 해도 돌아갈 거는 계속 돌아가는데, 계속 내가 뉴스 체크 안 하면은 뭐 세상이 안 돌아갈 것처럼 계속 뉴스만 보는 사람, 그분은 계속 불안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나중에 가면은 생각도 좀 굳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뉴스만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중에도 넉넉한 평안 중에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뉴스만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여러분의 눈과 귀를 하나님 말씀에,
또 여러분의 입술을 찬송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 이 공포의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기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표현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 표현이 참 멋있잖아요.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또 그늘 아래 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직설적으로 말씀 들어라, 찬송해라, 기도해라 그러지 않고 여기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그늘 아래 산다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게 뭡니까? 이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죠. 한 집에 사는 사람, 그것도 한 방에 사는 사람,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은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밤에 잘 때에는 집 문 걸어 잠고 방 문 닫고 그리고 침대에서 이제 자게 되잖아요. 가장 은밀한 곳이죠. 아무도 몰라요, 둘밖에는. 근데 둘만이 갖는 놀라운 친밀함이 있습니다. 친밀함.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세요? 이런 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것이 드러나는 때예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지금과 같은 어려움 중에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온갖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놔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이 어려움의 기간을 지나며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친해지나요? 자주 만나면 친해지는 거예요. 자주 얘기하면 친해지는 거예요. 데이트 자주 하면 친해지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중에 다른 얘기 많이 하시지 말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정성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한 자가 돼야 돼요. 은밀한 곳,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하세요? 두 사람끼리만 있길 원하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제 그룹으로 만나다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랑하게 되면 모임하다 보면 없어졌어, 둘만 어디 갔나. 보면은 어디 저 구석에 가가지고 은밀한 곳에서 둘만 있는 거예요. 둘만 아주 깊은 친한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막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복잡하게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은밀하게 구석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옛날 제가 군목할 때 보니까 그 신우회원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별명이 예수 동생인데, 훈련 받을 때도 시간 만나면 한쪽 구석에 가서 성경 말씀 보고.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자기 중대원들, 뭐 많은 중대원들, 중대장까지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오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뭐 이등병인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 말씀이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라 그랬습니다. 그늘.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늘의 소중함을 모르죠. 그런데 아주 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늘이 얼마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다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사르니까 그늘이 별 필요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여름이 되면 제일 여름에 찾아다니는 곳이 그늘입니다. 어느 나무 밑이 그늘이 잘 져있나, 그늘진 곳을 찾죠.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늘밖에는 없어요. 그늘로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그런 지역에서 나무의 그늘처럼 되시는, 그래서 그늘 아래 가면 쉬는 거죠. 피곤한 몸을 쉬는 곳이 그늘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일을 하다가 힘들면 그늘에 가서 낮잠 한 잠 자고 일어나면 다시 오후 내내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여러분, 저는 질병도 어렵겠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을 해도 돈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것 같아요.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늘 아래 우리가 쉬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주로 뭘 하는가 하면, 옛날에 보니까 농부들 또 청년들, 농사짓는 청년들이 그늘 아래 누우면 이제 콧노래를 불러요. 아니, 혼자 생각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죠. 좀 하나님 말씀을 생각.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일, 힘든 일 생각 안 하고 잠시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주실 그 축복을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꿈을 주고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바로 그런 삶의 영적인 성장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전염병에서 이길 수 있는 자입니까? 누가 그 심한 전염병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두움에 번지는 전염병, 천인이 옆에서 만인이 옆에서 쓰러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능력과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바로 우리들만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계시죠.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14세기, 17세기에 중국에서부터 온 유럽이 흑사병으로 큰 화를 당할 때 명나라가 무너지고 세계 질서가 바뀔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온 이 흑사병. 그때 그 흑사병에 직면했던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찌빙글리는 1848년에서부터 1531년까지 사신 분인데 그가 1519년 1월 그가 쥐리히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흑사병이 그 마을에 들어왔어요. 그래 마을 인구가 7,000명인데 거기에서 2,000명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쯔빙글리 딸도 이때 죽었어요. 쯔빙글리도 성도들을 흑사병에 걸린 성도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그 병에 걸렸어요. 이제 자기도 곧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극심한 고통을 갖고 두 달 동안 투병을 하는 겁니다. 이 후에 기적적으로 그가 회복이 됐는데 당시 그가 투병할 때 정말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혼수 상태에 있어서 정신이 잠깐 들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그 기도문이 있어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 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자기의 생명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쯔빙글리는 회복이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쯔빙글리는 정말 생명을 걸고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을 이뤄가는 개혁자가 될 수 있었어요. 아마 이 경험 안 했으면 쯔빙글리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1520년 캐톨릭에서 교황청에서 그에게 특별한 성직을 주면서 성직에 대한 그 록,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비, 옛날에는 이제 그 많은 그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고 회유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이 흑사병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조금 전에 그가 드렸던 이 기도문은 이제 독일 교회 또 스위스 교회가 찬송가 집에 넣어서 찬송가로 부르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지난 금요일 제가 이메일을 열면서 그리고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오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런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여전히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 어려운 중이지만 바로 이런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전히 쓰실 것이고 100주년을 향하여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우리 40일 기도 중에 26일째 이제 기도 제목이 잠시 깨입니다는 거예요.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였는데, 바로 그분이 이 글을 읽고 받은 은혜를 지금 상황에 맞춰서 기도한 것이죠.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 유행어를 탄생시킨 후 빠르게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전염병.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경제는 밑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통령은 비상시기를 선포하였으며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교회도 오늘 새벽 예배가 마지막으로 이제 모이는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감사를 모르며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주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며 준비하셨던 이 기절에 저희들은 사치와 방탕과 시기와 질투, 분쟁과 미움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기보다는 그들을 멸시하며 업신여겼던 마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이 움터오는 봄은 오고 있는데 아직도 찬바람만 느끼는 강팍한 마음에 새로운 향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유튜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거혜선 권사님이 보내주셨는데 이 글을 읽으며 너무 감사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놀라운 세계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에게 다시 산 소망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91편의 기자처럼 정말 심한 전염병으로, 어두운 가운데 퍼지는 전염병으로, 천인이 만인이 옆에서 넘어지는 그 전염병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존자, 전능자를 바라보았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 뉴스만 듣지 않게 하시고 인간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는 정금 같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고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금은 지존자가 되시며 전능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돌보심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도록 이끄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때를 오히려 새로운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그리하여 결국에는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여는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